공군 출신 조인성, 해병대 출신 현빈, 육군 출신 비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세 사람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제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좋지만 네. 해병대 가 있는 현빈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진짜.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고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 그 젊은 나이에 제가 꿈꾸던 생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몽땅 그냥 확 던져버리듯이 다 포기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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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브라질의 문호 파블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옛날 그 우리 서민들 얘기하시고 아, 그런데 혈세. 네. 예. 여기서 제가 잠깐만 좀 끼어들겠습니다. 네.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부터 올해까지 박 대통령 얼굴에선 이렇게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주삿바늘 흔적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필러죠? 예.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른 아침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금기사항이다. 급기야 지진이 나도 새벽엔 보고를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출신 조인성, 해병대 출신 현빈, 육군 출신 비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세 사람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제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좋지만 네. 해병대 가 있는 현빈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진짜.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고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 그 젊은 나이에 제가 꿈꾸던 생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서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브라질의 문호 파블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튀법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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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내가 뭐 몽땅 그냥 확 들어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리듯이 다 포기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